형은 또 어디 갔어요? 왜 다 가? 형 왜 집에 좀 들어오세요, 형님? 숙소에 안 가요? 형 여자친구 있어요? 있죠? 여자친구 있죠, 솔직히. 있는 것 같은데. 아, 동현이 형 양다리예요? 아니 그냥 어? 아, 뭐야? 아, 동현이 형 여자친구 있어요? 왜 양다리예요? 나한테 진작 얘기했었어. 형 곧 결혼할 수도 있다고. 아, 진짜? 결혼하는지? 빨리요, 형. 민호야, 형이 혹시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결혼하게 된다면은 네가 뒷자리, 뒷일을 잘 맡아달라고. 바로 가자, 이거. 멤버들을 잘 이끌어. 동현아, 눌러라. 예. 나도 자. 내 이제 해야지. 아니 이거 제일 이랬는데 아 이러면 진짜 대박이다. 허즈밴드 가나요? 허즈밴드 가나요? 아아 야 최대야 아 최대로 이러면 어떻게 야 아 뭐 결혼 이거 뭐 부산았잖아 씨 결혼 아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. 아 미친 기계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계 미쳤어. 아 최대로 누가 해놨어. 아 조금해 리셋 스타트 스타트에서 한번 일단 한번 테스트 편하게 마무리할게요. 아 욕할 뻔했어. 이 상태로 훈훈하게 마무리. 아니 뭐야? 도대체 뭘 훈훈하게 마무리한다는지. 아 나 결혼해야 돼? 아 이 기계 하나 때문에 결혼해야 돼 나는? 영민이 여자친구 있어 지금. 근데 형이 대답을 잘못했어.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하겠다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됐나봐요. 그지. 아 뭐야. 어, 야 영 아, 너 이따가 좀 야, 영미 개인적으로 좀 보자. 영미 어떻게 할 거야? 그래도 이게 네. 자 진짜 변명을 해봐요, 명치. 네. 진심으로. 아 장난이죠, 뭘 변명을 해요? 뭘 변명이야? 아니, 거짓기가 나왔잖아, 거짓기가. 거짓 변명이 났잖아. 진짜 최대로 눈물 쪽이면서. 아 근데 이게 우리가 기계를 부셨어, 임마. 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.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결혼 이런 변명이 더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. 이렇게요.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다 기계가 이상하네. 결혼식 때 모두 참.